됐다 됐다. 안녕. 숙소입니다. 창고 같아? 오랜만에 왔지. 앞머리가 주체가 안 되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나? 쉬는 날, 일. 오늘 불금이니까. 불금이면은. 여기서 할까? 불금이면은. 일찍? 퇴근? 방바닥, 방바닥이야, 방바닥. 저 오늘 칼퇴했습니다. 퇴근시켜주세요. 곤니치와. 야근 꼭 부탁한다고? 아, 야근 폭 폭발, 폭발. 배고파, 배고파. 점심은 먹었는데, 아랑이랑 루랑 항섭이 형이랑. 저녁을 이제 곧 먹어야 되는데. 점심? 분식? 분식집? 싸다김밥에서 먹었어. 저녁은 뭐 먹지? 저녁, 우리 점애추 할까? 점애추 하는 시간 가질까? 고기도 먹고 싶고 햄버거. 햄버거는 조금 요즘 따라 약간 좀 한식이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 한식. 곱창 덮밥 제육볶음 육회 해장국 이런 거 먹고 싶다. 약간 얼큰한 거. 돼지김치찜도 괜찮지. 김치찌개? 김치찌개도 맛있을 것 같아. 육개장 먹고 싶네. 육개장 라면? 신동궁 짱 맛있더라. 오! 진짜! 신동궁. 맛있었지. 신동궁 맛있지. 김치찌개에 뭐 넣는 거 좋아하냐고, 김치찌개. 고기.
영어 공부 당연히 잘 되고 있죠. 잘하고 있죠. 모든 게 다 순조롭습니다. 지금 눈빛이 흔들린다고? 아니야 아니야.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재미난 거 했어? 하하. 벌써 기대 중. 고마워. 오늘 이쁘다고? 그래? 영섭이 형이 오늘 얼굴 칭찬하긴 했는데 요즘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서 그런가? 살이 좀 빠졌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웅이가 여기 철봉하는 거 못 봤대. 당연히 못 봤겠지. 웅이가 안 보고 있을 때 했으니까. 눈이 촉촉하다. 뭐 원래 코도 빨갰었는데 아니 그 좀 나갔다 바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웠어. 추워서 그래. 추워서. 감기 조심. 오늘은 좀 그래도 날씨 풀렸더라. 날도 풀리고. 맞아, 근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조금 춥긴 했다. 어제 딱 풀린 것 같은데? 뭔가. 어디 있어? 숙소입니다. 최근 기숙사에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저껜가 어젠가 한빈이 형이랑 나랑 영섭이 형이랑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춤사위를 또 한바탕 벌였는데, 테레가 이제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와, 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방해해가지고 테레가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답니다. 깨달라고? 옛날 노래들 막 엄청 춤췄어. 근데 나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따라 추기만 했어. 근데 형섭이 형이랑 한빈이 형이 진짜 좀 잘 맞던데? 춤을 다 알던데? 어떤 노래? 까탈레나. 까탈레나도 쳤었고. 까탈레나 맞나? 마카레나? 마카레나? 나탈레나 그것도 하고 되게 많이 했어.
역상 가와이. 나 일본어 이제 잘 읽어. 요즘 또 이제 히라가나를 마스터해가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둘다 이제 다 외워가지고. 다 읽을 수 있어. 니혼고 우레시 스고이 하야쿠 아이타이. 빨리 보고 싶다. 오. 혁상와 카와이 데스. 귀엽습니다. 혼토니 카와이. 후와 이케멘. 혁상노 오데코. 이마 같은데 오데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영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 파파구. 이제 1월도 막바지야. 다 갔어. 이제 2월이야, 벌써 2월. 말이 돼? 2024년 2월이라고.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나름. 바빴다. 뭐 했어? 템페스트 공백기 동안 뭐 하고 있나? 설마 막. 아니지. 알면 다쳐? 드라마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다시 컴백해서 기왕 좀 잡아야겠다. 다시 돌아와. 너만 좋아해. 고마워. 근무 시간에 오빠 몰래 보고 있으니 응원해 주세요. 예, 딴청 피어요. 잡아가세요. 여기에요, 여기. 인강인 척 해야겠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칠판 앞에서 내가 라이브를 하는 거야. 칠판에서 좀 이렇게 끄적여 놓고 이제 너 뭐하니? 이러면 아저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요. 자 오늘은 네1 더하기 1을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컨셉 괜찮지 않나? 컨셉 좋지, 괜찮지. 딱, 너 뭐야 이러면, 아, 저 강의 듣고 있어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 강의 듣고 있는데요? 왜요? 어떤 강의가 방바닥에서 왜요? 방바닥이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근데 우리 아이분들이 원하는 것들 이제 하나둘씩 찾아올 겁니다. 뭔지는 알려줄 수 없고, 뭔지는 알려줄 수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실수인 척 살짝만 말해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래, 언젠간 알게 되겠지. 비밀로 할게. 진짜? 오늘 라이브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 난. 응응. 야.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해도 이제. 간식 줄게. 못 믿어? 아, 믿지. 당연히 믿는데. 아, 믿어. 왜못 믿겠어? 배고프다. 저 먹지? 우리 잠깐 점외추에서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온 거지? 자, 점외추 오늘은 삼겹살 좋겠다. 삼겹살 맛있을 것 같아. 순찌가 뭐야? 돈가스 어제 그저께 먹었어. 순대국밥. 국밥 먹을까? 감자탕. 혼밥 예정. 마음대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맞아, 국밥은 가서 먹어야지. 구만혁 씨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밥에 다대기 넣어? 옛날엔 넣었었는데 요즘은 안 넣은 것 같아. 두두두두두두두 말아서 먹을게요. 네. 알아서 먹게. 아니, 다 마음에 드는데 진짜 좀 뭔가 고르기가 힘들다.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결정을 잘 못해 나. 결정을 잘 쉽게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분들도 밥잘 먹고 하루 마무리 잘하고 이제 내일 주말이니까 그지 이제 좀쉴수 있겠다. 쉬고 막 놀 사람 놀고 그지 그럴 수 있겠다. 왜저 보내세요? 왜 보낼라 그래? 왜나 보내? 왜나 보내요? 아, 나 삐졌어. 갈 거야. 아,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삐져서 가야겠어. 아, 안 되겠다. 아, 나 보내 이제 막 보내네. 레파토리가 늘었대. 아니야. 오늘 한 밤새 볼까? 아, 이 뭔가 이 노을빛이 너무 좋다. 평안하다 그냥. 그 약간 학교 끝나고 학원 쉬는 날에 딱 창문 열어놓고 뭔가 그 노을빛을 뭔가 그 편안한 분위기 뭔줄 알아? 안정적인 나른나른하고 옛날에 진짜 나도 학원을 한 10군데 다녀서 진짜 10군데 막 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다녔나 싶다. 정말 짱구해질 때 느낌 맞아. 국영수 가해도 있고 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뭐 많이 다녔다 약간 이런. 제일 특이한 하고 약간 옛날에 그거 다녔어. 논술? 아니 그 아니 그 토론? 토론하는 거? 그래서 막 하기 전에 명상도 하고 책 읽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웅변학원? 웅변학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웅변학원인가? 사실 뭐 그런 게 있었어. 독서토론? 독서토론인 것 같은데? 논술도 맞아? 그거
학원도 다녀왔고 옛날에 아막 운동 축구는 무조건 다녔었고 근데 뭐 어릴 때라 약간 좀 재미로 태권도도 다녔었고 맞다 태권도도 무조건 갔지 태권도 다녔었고 기도는 안 했었고 기타도 다녔었고 옛날에 태권도 3품 오 연품띠까지 해서 그만했는데 많이 배웠지. 그 유치원 때는 막 바이올린도 유치원에서 배우고 그랬어요. 바이올린이랑 막. 다 까먹었지. 1도 기억이 안 나. 그래. 아, 바둑도 맞다. 바둑도 나 잠깐 다녔었다. 바둑도, 아, 바둑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맨날 학교에서 방학 되면은, 방학 시즌, 동안 이제, 특별? 계절 학기? 계절 학기가 아닌데. 방과후 교실? 근데 이제 그 방학에만 하는 그런 거에서 바둑을 잠깐 했었어. 학원 갔었나? 아니야, 아니야. 학교에서 했었어. 방학 특강. 맞아, 맞아. 방학 특강. 옛날에 많이 했지. 알까기 사야지 알까기 오목도 좀 하고 그렇네 근데 아이돌 부모님이 반대하실 만했어 그렇게 이제 공부랑 이런 거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는데 엄마 아빠, 성공으로 보답할게. 믿어주세요. 그렇게 많은 아이분들이. 자! 가나요? 자! 자, 다음 얘기는 뭘로 해볼까? 왜 자꾸 보내? 자꾸 보내네, 막.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 이러려고 했는데, 와. 삐져서 안 되겠다, 진짜. 나 진짜 너무, 나 이제 나두번 상처 왔어. 두 번은 안 돼. 가야겠어. 마상. 마음이 상했어. 마상 마음이 상했어, 맞지? 아니라고? 마음 상자? 마음 상자를 마상이라고 해? 아, 마음의 상처. 마상이야, 마상. 자, 마음의 상처야, 지금.
마라샹궈. 나도 마상. 갈까게 상했다. 아니 뜻 마음이 상했다인 줄 알았지. 마음이 상했다 마상.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그만 이만 이만 그럼 이만. 나도 어쩔 수 없다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세월이 우리 아니 세월이래 세상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세상이 우리 사이 갈라놓고 밥꼭 챙겨 먹고 하루 마무리 잘하고 아니 다 장난이었어 진짜 가야돼 장난이야 장난 안녕, 또 올게. 뽀삐뽀뽀뽀삐뽀. 빠빠. 간다.